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여름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오르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렸는데요. 오늘은 누진제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안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안은 지금과 같은 3단계 누진 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세 가지 방안 중에서 가장 많은 1,600만여 가구가 혜택을 보고 가구당 월 만 원 정도 할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누진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두 번째 안은 누진 단계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현행 1, 2, 3단계로 구분된 누진 제도에서 3단계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평균 할인 금액은 17,000원 정도로 가장 크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1안보다 상대적으로 할인받는 가구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진제를 아예 없애는 겁니다. 1년 내내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누진제로 인한 걱정은 덜 수 있지만 1단계 구간만큼만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이 4,000원 정도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견을 보면 누진제를 폐지하는 4만 찬성 비율이 가장 높고 여름에 누진 구간을 늘리는 1안 그리고 2안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누진제 TF는 의견을 모아서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을 마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